지난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손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두산 퓨어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증권사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추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LG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관련된 좀 주가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을 연결을 해서 어떤 기업을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아침에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삼성전자 240조 투자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비메모리 관련 쪽이고 후공정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DDR5 관련된 것도 IT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패키지 기판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관련해서 수혜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테스트 설비 관련 시설 투자를 한다고 8월 25일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500억이고 투자 목적은 삼성전자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보입니다. 핵심 부품은 AP와 RF이고 2021년 연말까지 장비 도입 후 내년 1분기부터 양산 돌입하면서 매출에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 테스팅 사업 포함 내년 연간 캐파 1,300억에 영업이익률 20에서 30% 수준의 탄탄 기여가 확실히 자리 잡는 구조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매출은 고액측 수요와 가동률에 따라 일부 변수는 있지만 2, 3년 내에 한 200억에서 300억 규모의 영업이익이 추가가 되는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발생됩니다. 풀 가동 기준 연간 20에서 30% 이익 추가 잠재력이 추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별도 영업이익률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하고 테스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년 영업이익은 이익률이 7.7%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메모리 업체와의 후공정 외주 계약이 아직 협의 중인 베테랑 법인 같은 경우에 추가 모멘텀으로 하반기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면 실적 추정치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매출 비중이 올해 9%에서 내년 18%로 상승하고 영업이익 비중은 45%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손색이 없는 주식입니다. 목표가는 2만 1,000원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지난주에 코리아 서킷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반도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에 있는 이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코리아 서킷 둘 중에 하나를 담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기업이 더 좋을까요? 코리아 서킷과 하나마이크론은 좀 다릅니다.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쪽은 패키지 기판 쪽입니다. 물론 반도체와 연결이 돼 있지만 전혀 사업 분야가 다른 회사이고요. 최근에 심테기 DDR5로서 패키지 기판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일단 대장주로서 치고 나갔고 대덕전자가 그 뒤로부터 치고 나가면서 패키지 기판 관련된 종목도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지금 연결 자회사인 시그네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터플렉스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연결 영업 회사들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고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도 지금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가 신고가를 뚫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단 테스트 관련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각자 둘 다 좋게 봅니다. 둘 다 하나를 꼭 꼽자면 어떤 게 좋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미 주초부터 조금 주가가 올라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코리아 서킷은 아직도 장대 양봉을 뽑아내지 못하고 정고점까지는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서킷의 어떤 수급이 좋을 수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오늘 정도 눌림목 구간 충분히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DDR5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코리아 서킷도 후발 주자로 좀 움직일 수 있고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매수를 할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